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우디의 A6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들고 나와봤는데요. 왜 아우디의 A6 이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냐? 일단은 뉴 A6로 들어와 있는데요. 뉴 A6 중에서도 디젤차, 아우디의 A6는 디젤차를 탈 거면은 2000cc를 왜 타? 3000cc를 타야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2000cc와 3000cc의 액셀레이터 질감 완전 다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감 완전 다르고요. 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3000cc 차량인데, 그런데 금액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들고 나와봤고요. 이 차량 아우디의 뉴 A6 3.0 TDI 등급에 위치했습니다. 경유 차량이고요. 2012년형으로 나와있고 11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는데, 운전석 쪽에 휀더, 도어 두 개만 단순 교환이 있어서 금액을 꽉 잡고 나왔어요.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우디 하면 걱정하시는 거 딱 하나 있으시죠? 잔고장, 바로 누유. 이 잔고장이 항상 유명했던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 입고 후에 그 잔고장들 전부 올 수리해놨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가시고 나서 수리하실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금액으로 들고 나와봤습니다. 또 1,22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들고 나와봤고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쪽부터 안개등 쪽 부분 당연히 깨끗합니다. 파손된 부분 전혀 없고, 차 색상이 지금 약간 네이비 다크블루 색상, 굉장히 이쁜 색상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전면부 라인 그릴부터 굉장히 멋있고, 4륜 차량으로 꽈트로라는 레터링까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전방 감지기 포함된 라인,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HID 들어가고요. 앞유리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정말 좋습니다. 60% 이상 남았고요. 휠 쪽에 끝쪽에만 아쉬운 스크래치 있는데요, 휠에도 아우디 마크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쁘다라고 느껴지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굉장히 깨끗합니다. 외판상 지금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요 자잘자잘한 붓펜들이 있는데요, 이 차 색상이 굉장히 이뻐요. 붓펜이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네요. 차 색상이, 붓펜이 티가 정말 잘 안 난다 라고 느껴지시면 될 것 같고, 도어 캐치는 뒷도어까지도 있습니다.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약간 조금 덜 남았어요. 한 40% 정도 조금 덜 남았고요. 휠 컨디션 아쉬운 스크래치 조금씩 존재가 하고 있었네요. 뒤쪽에 레터링 까진 부분 전혀 없고, 리어 램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열었을 때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전동 트렁크 마냥 굉장히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실내 공간 굉장히 넓죠. 그리고 밑에 쪽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A6가 은근히 넓네요. 팀장님 원래 이렇게 넓었나요? 네. 팀장님도 이렇게 넓어요?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A6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운전석 쪽 외판 상태, 여기 약간의 덴트 흠이 하나 있고요. 교환이 어디 됐냐? 요거 된 건데, 교환이 됐다고 해서 문 열거나 닫을 때 유격에 있어서 삐그덕거린다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열리고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 정도 외판 상태면 솔직히 약간의 생활의 스크래치는 중고차에서 좀 안고 가자 라는 마인드로 한 90점 주고 싶네요. 안쪽 가셔서 2열 탑승해 볼게요. 가보시죠. 네, 이렇게 2열 시트 탑승했습니다. 일단 실내등 잘 돌아오고요. 가죽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죽 시트 상태 괜찮네요. 찢어진 부분, 해진 부분 전혀 없고요. 팔걸이 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팔걸이 쪽 열어서 보여드리면 구호 물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는 앞쪽으로 열면은 컵홀더 이렇게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에어컨 송풍구 잘 들어가 있고, 밑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네요.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발길질 흔적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6는 약간 중형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뒷좌석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거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운전석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우,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아우디의 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시동 굉장히 깔끔하게 한 방에 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기판상에 뭐 경교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고요. 주행거리 112,817km 주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쪽으로 깜빡이, 와이퍼, 그리고 여기가 볼륨 컨트롤러 음성인식 기능 들어가 있고요. 트리 컨트롤러, 그리고 밑에 쪽으로 크루즈 컨트롤까지 여기 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오토라이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오토 윈도우는 당연히 전좌석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썰루프도 있고요. 썰루프 열었을 때 열 때 잘 열리고 있고요. 닫을 때도 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 관계상 조금만 열어놓고 차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선글라스 수납폼 잘 들어가 있고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는 아쉽게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시보드 쪽 부착물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이쪽에 이제 뭐 내비도 되고 그런 건 다 되시는데 그런 건 요 가운데 조그 셔터를 이용해서 뭐 내비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비도 잘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온 김에 라디오 소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선 무좀 한 번에 끝내겠어. 다르지요. 라디오 조절까지도 굉장히 잘 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겠고요. 나는 이 화면을 보기가 싫어. 이런 걸 막 눌렀을 때 이것저것 메뉴도 있고 뭐 카드 눌러서 다 확인도 되시고 이런 거 있는데 이 화면이 보기가 싫어 하시면 요 버튼 딱 눌러서 집어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쪽으로 비상등 버튼 들어가 있고 뭐 CD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오토 스탑 기능 그리고 미끄럼 방지 버튼 전후방 감지 센서 버튼 있고요. 에어컨 공조기 있어서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 왜 자꾸 들고 있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이크 한 개가 지금 저희가 없는 관계로 앞에서 대표님 촬영하고 있어갖고 핸드폰 마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쪽으로는 열선 시트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쪽으로 기어 콘솔 라인, 우측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 얘는 볼륨 컨트롤, 그리고 얘는 DIS 뭐 조절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 있고요. 컵홀더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수납 공간도 있고 뭐 재떨이 공간 다 있고요. 뒤쪽으로도 수납 공간 1열, 2열 이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잘 나옵니다. 순진기어 넣었을 때 감지기 작동 상태 좋고 카메라 당연히 잘 나오고 드라이빙 패키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차량 진짜 수리해놓을 걸 다 해놔서 그런가 미션 변속을 하잖아요? 정말 깨끗합니다. 변속 시에 흔들림 떨림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나가셔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들어보셨을 때 당연히 그냥 3000cc의 V6 엔진입니다. 디젤차 힘있고 우렁찬 사운드 게다가 안쪽에 미션도 좋았고요. 그냥 딱 외제차의 느낌 다 느끼실 수 있는데 122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왔고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우디의 고질병 잔고장이죠. 그 누유 나는 거 올수리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더 이상 수리할 부분은 한동안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2년식으로 나와 있고 11만 킬로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122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달드리려고 들고 나왔고요. 차량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